우리 언니 올해 50살인데 앞에 이제 사주를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50인 우리 언니가 사주를 둘러보니 우리 언니는 하나에 몰입하며 하나에 빠져서 여기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내가 이거다 하면 이거에 고집해서 무조건 가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는 거라. 우리 언니는 만약에 뭔가 이거를 뭐라지 뭐 증을 따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꼭 따야 되고 내가 이거를 이루어야 되겠다면 그걸 꼭 이루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어떤 성취감과 어떤 그런 거에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좌우지를 하고 살고 있다 소리를 해요. 그러다 선생님. 보니까 외로운 것도 뒷전이고 슬픈 것도 뒷전이다. 이 뜻은 항상 외롭고 슬프고 화한 것이 내 마음에 공존을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배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런 거에 언니가 욕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남자 자리가 또 있다. 내가 뭔가를 막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남자가 지금 뭐 크게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 뭔가에 그냥, 고립돼서 우리 언니가 그것만 하고 계속 FM처럼 그냥 그것만 하고 가고 그 요거 배우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여자니까 우리가 뭐 결혼하고 애도 놓고 뭔가 이렇게 조금 생활에 지금 나이가 50인데 이제는 결혼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나이가 됐는데 그죠? 근데 아직까지 배우자 자리가 없다 소리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혼자 계세요? 결혼 안 하세요? 하고 싶은데, 뭐, 하다 보니 또 이것저것 뭐 놓쳐버리고, 뭐, 상황에 또 맞는 남자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언제쯤 나타나겠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공포를 때려치울까, 예. 공부를 치우기보다는 우리 언니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뭔가에 이렇게 남자에 맞추고 사는 것보다는 뭔가 배우는 거에 더 언니가 집중이 돼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거에 더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남자 자리가. 그리고 혼자 있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또 남자의 자리가 그렇게 썩 언니한테 와도 그렇게 반갑지 않을 거예요. 그럼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팔자에는 약간 그런 거에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사주에는 뭔가에 이제 우리 언니는 사람을 많이 거느려야 되거든. 많이 뭔가 누구를 가르치고 많은 케어를 해주고 많은 사람을 걸쳐가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가야 된다. 머리도 똑똑하고 야무고 그렇단 말이야. 그 신기 같은 그런 기운도 갖고 있고 우리 언니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해도 막 이것저것 막 해야 되는 그런 일적인 욕심이 너무 많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남자가 들어와 오게 되면 그것들을 조금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하고 또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언제 나타나요, 남자는? 배우자사는 이미 한 번, 두번 정도 걸쳐갔고요. 흘러갔고, 아직까지 배우자사리는 썩 하고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제가 헐, 선생님, 보면. 그래도 지금 50이고 내년에 51인데,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란 말입니까? 친구처럼 그냥 만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결혼하는 배우자 자리로는 조금은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좀 마음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남자는 언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친구 같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면 내가 시간적인 투자와 또 내가 오픈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언니의 생활에 이렇게 고립되다 보니까 그게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직업과 내가 배워야 되는 어떤 욕심과 모든 걸 이걸 토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자리를 조금 이제 멀리한다? 놓칠 수 있다? 이렇다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나 어떤 그런 것도 뭐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소개도 그좀 탈피를 받고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좀 돼요? 소개도 제가 그러면 뭔가 받고 소개도 받고 내 생활에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래야죠. 근데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사실 눈높이가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만 별로 눈 좋으면 안 된다. 높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상대가 별로고 그 상대가 네. 마음에 든다 하면 내가 별로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내년에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자라 해야 되죠. 남자 네. 자리는 들어와요. 다행이다. 네, 남자 자리는 있는데 네. 이렇게 뭔가가 가다가도 삐긋 가다가도 아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결을 해주면 네. 조금 생각하고 좀 깊게 보세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공부하는 데서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게 네. 좋아요? 멀리 있는데 그냥 소개로 탁 만나는 것보다 네. 공부하는 곳이나 내 생활화에서 네. 가까운 곳에서 연결이 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럼 연상이 좋아요? 연하가 좋아요? 쌩이? 우리 언니는 사실은 네. 연상을 만나는 게 좋거든요. 연상이라 하면 한 몇 살 연상이 좋을까요? 한 5살 이상? 뭐 그 정도? 아니요, 한 두세 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나이 층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네. 조금 연상을 만나는 게 언니한테는 좋은데 네. 사실은 연상을 만나는 게 좋기는 해요. 언니가 약간 엄마 자리가 지요렇게 조금 안아주는 게 있어서 네네. 연상을 만나는 게 언니한테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자리는 된다 싶어요, 저는. 그렇구나. 그러면 연상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 뭐를 그렇게 배우세요? 네? 뭐를 그렇게 배우세요? 그냥 이것저것 뭐 취미생활로 하다 보니까 또 공부가 되고 또 하다가 떡 때리치우고 이게 아닌가 싶으면 또 저걸 하게 되고 좀 그렇네요. 결실도 없이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네요. 공부 욕심이 많아요, 언니가. 뭔가 배우고 싶은 욕심이 많고. 그래서 좀 이제 안착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요. 안착을 좀 하셔야 네. 돼요. 근데 우리 언니 건강을 좀 잘 챙겨야 되겠다 소리가 나요. 네네네. 네, 건강 운동을 좀 하세요, 언니. 운동.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운동. 운동. 필라테스, 네. 뭐, 요가, 이런 거. 그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는 좀 이 안정된 사람일까요, 선생님? 남자의 꼽히셨구나. 네. 남자를 만나게 되면 조금 안정적일 수 있는 남자를 만나면 좋겠는데 사실 언니가 네. 남자들이가 좀 떠 있다고요. 사실은 떠있긴 한데 선생님 이제 몸도 챙기라 하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좀 챙기라 하는 거 네. 보니까 운동을 하면서 몸도 좀 다듬고 네. 건강도 네. 좀 챙기고 몸도 네. 좀 다듬고 뭔가 네. 이렇게 좀 하라는 소리인 것 같아. 네네네. 언니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몸이 네. 조금 틀려 있는 것 같아요. 남은 네. 봐주지만 내 거는 모를 수 있잖아, 사람이. 네네네. 혹시 직업이 네. 뭐예요? 직업은 그 피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은 봐주되 내 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내 거에서 이게 조금 뭔가 부적절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 거부터 먼저 관리를 해라 소리가 나와요. 예. 관리하고 난 다음에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관리를 하고 언니가 운동도 네. 하시고 마사지라든가 이런 걸로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요가라든가 필라테스인가 근육을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좀 하세요. 네네네. 그런 걸 좀 하고 내 거를 조금 더 해놓고 언니가 네. 남자의 기운은 있어요. 네네. 남자의 기운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하시면서 만나는 게 훨씬 언니한테 덕이라는 거지. 아시겠죠? 내년에 일단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럼 횡재수는 없을까요, 내년에? 횡재수, 어떤 횡재수? 돈. 금전. 네. 우리 언니는 금전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하지만은 금전이 네. 마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주에 돈은 항상 좀 따라와요. 벼락 같은 횡재수는 벼락 같은 횡재수는 좀 힘들고 유산을 받지 않는 이상 로또 당첨이라도 돼야지.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런 운은 조금 없고요. 희박한데 네. 네. 우리 언니는 땅으로 이루어지는 돈이라던가 네. 부동산이죠.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생이 그렇게 해서 오는 돈이라던가 네. 뭔가에 내가 하는 만큼 들어오지 우리 언니가 네.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그런 횡재수 같은 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돈은 마르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슬픕니다. 어쨌든 돈은 마르지 않으니까 어쨌든 네. 우리 언니가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하고 살아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의 목마를 때가 이제는 시기가 됐고, 또 네. 사랑을 하면 운동도 필요 없다지만은 또한 운동을 하면서 내가 땡겨야 되는 기운도 있어요. 네네네네. 예, 내 몸에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죠. 네. 어떤 이 기가 발생이 되는 그런 기운이 내가 뻗어야지 또 채워지거든. 근데 그게 네, 너무 선생님. 벗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벗겨라는 거지, 기운을. 그런 거는 뭐 구타하고 천도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네. 나의 선생님, 뭐 요즘에 뭐 그 삼재 하는 대생이. 네네. 이제 그러면 삼재, 저는 내년에 어떻게 삼재에 들어가나요? 아, 그러네요. 삼재네요. 뭐 아. 삼재는 우리 누구나 다 정월 대보름에 우리 이제 접수를 받아서 삼재풀이를 네. 하니까 그거는 네네. 삼재는 뭐 풀면 되는 거고요. 삼재는 네. 뭐 거의 다 이제 단체로 다 하니까 네네네.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네. 이제 문자로 주세요. 삼재를 이제 풀이를 원하시면요. 그럼 제가 접수 받아서 그렇게 삼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제가 네. 볼 때 건강을 좀 챙기고요. 운동을 네. 좀 해서 내 에너지를 밖으로 좀 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병원 가고 할 일은 없겠죠, 선생님? 일단 건강을 조금 조심해라고 하시니까. 네네. 예, 아야지야 소리를 나와도 크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병원 갈 일은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네. 오늘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분 만나시고 운동 꼭 네, 하세요. 네, 선생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